고속도로입니다. 포터2 1.4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보합니다. 요즘 택배 일을 알바로 하면서 거의 밤 12시 전후로 귀가하는데요. 내일 아침 일찍 짐을 내리러 가야 해서 1.4톤 정도 실려 있는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와중에 하필이면 보시겠습니다. 저차 뭐야? 번쩍번쩍 하면서 뭐야? 어? 뭐야? 어떻게 피하셨나요? 역과했나요? 피했나요? 다행히 덜컹거리진 않은 것 같아요. 우와. 아니, 고속도로 달리는데 하필이면. 뭘까요? 웬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기물 차량이 폐기물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고, 예. 저는 시속 95로 맞춰서 갔고요. 2차로에 차량이 주행 중에 있었습니다. 와, 제가 피하지 못하고 그걸 밟았다면, 그러면 전, 어우, 뭐 중앙부에 들이받든지 또는 옆에 차량도 있었든지 그러면서 저는 이 글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폐기물 싣고 달리는 중형 트럭,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제발 좀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넣어 갖고 다녀야 되죠. 박스 아니면은 잘 묶어야 되죠. 스프린터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왕 애청자 스프린터님이십니다. 몇 미터 전에 물체가 보였나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나요? 아니면 고속도로는 차로가 넓어서 2차선 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나요? 물체가 보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건 확인이 됐나요? 사람인지 아닌지? 예, 확인이 됐나요? 그랬더니 고속도로 1차로에 사람이 거기서 누워 있다는 건나 죽어요 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아마도 폐기물 수집하는 대형 트럭에서 떨어진 듯 합니다. 다른 건 대답을 안 하셨는데요. 요거요, 보일까요? 여기가 가로등이 있나요? 아, 가로등은 있네요. 가로등은 있지만 저게 몇 메터 전에서 보일까요? 요 가쪽 하향등이 불과 한 40m 정도 되겠죠. 가로등이 있으니까요. 살짝 커브진 곳에 이렇게. 예, 살짝 커브질라 그런 것을 이렇게. 어이구,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다시 한번 스프린터님께서 당부하십니다. 폐기물 싣고 다니는 중형 트럭, 대형 트럭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모든 차가 마찬가지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빠르게 다니다가 뚝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윙바디 또는 탑차 또는 그런 케이스가 없으면 컨테이너 이렇게 껍데기 안에 넣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묶으세요. 잘. 진짜 사람이 딱 웅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사람이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여기가 상체, 여기가 하체. 그러면 어디를 밟을까요? 여기를 밟아요. 여기를 밟으면은, 사람에서는 바로 그냥, 예. 늦은 밤에 가끔 저렇게 아스팔트에 누워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술 조심하세요.